저 개인적으로 나쁜 습관 때문에 이 말씀 하는 김에 좀 여쭤볼까 싶은데요. 저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 백에. 그러면 이제 오래 들다 보면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빼내가지고 그냥 탈탈 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을 뒤집어서 다 네. 털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 안에 뭐 먹던 거뭐 이런 것처럼 음식 같은 것도 들다 보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털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하면 안될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벼운 답변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방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버릴 거 버리고 쓸거 쓰고 정리정돈하는 건 좋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속에 있는 걸막 이렇게 그래야 속이 시원해. 예, 탁탁탁 털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물건을 완전히 싹 꺼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 가방은 내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기도 하고 거긴 기운이 서려 있거든. 근데 마치 이렇게 터는 습관이 복을 터는 습관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정리정돈하고 가끔씩은 속에 어떤 먼지라든가 나쁜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털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습관적으로 막 자주 이렇게 털고 자주 또 정리하고 자주 털고 이런 습관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저분한 먼지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한 번씩 터는 거야. 털수 있어요. 그게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주 그렇게